만나서 반가워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 코딩 수업을 진행할 최서영 선생님이에요. 앞에서 본 경제 수업 잘 만나봤나요? 우리가 물건과 음식을 사고 파는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이제 선생님과 앞에 본 영상을 토대로 재미있는 장보기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신나고 즐거운 코딩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만났던 영상에서 레디큐가 아빠와 함께 시장에서 김밥 재료를 사러 갔었는데요. 아빠와 레디큐 모두 즐거운 장보기를 한 것 같았죠? 레디큐와 아빠가 장보는 걸 같이 보면서 우리는 물건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 대화로 물건값을 흥정할 수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먹거리가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비싸지거나 싸진다니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앞으로 뉴스를 유심히 보고 장을 보러 가야겠는데요. 또 시장은 원하는 물건을 파는 가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흥정을 해서 구입하는 점이 재밌었어요. 레디큐가 시장을 소개해 줬으니 이번엔 우리는 시장이 아닌 마트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는지 선생님이랑 코딩으로 만나볼까요? 마트 장보기 코딩을 하기 전에 우선 시장과 다른 점을 알아두면 좋겠죠? 마트는 어때요? 우선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카트나 장바구니를 거의 가지고 들어가죠? 그럼 코딩을 하려면 카트나 장바구니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카트를 끌고 가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물건뿐 아니라 사려고 했던 물건이 아닌 것도 많이 담게 되는 일도 많죠. 그래서 장보기 목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마트는 시장과 다르게 비슷한 종류의 물건들이 한 코너에 모여 진열장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나누고 다시 모은 다음 진열대에 올려놔야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를까요? 아, 레디큐의 아빠가 말씀하셨던 흥정! 마트는 가격이 어디가나 같도록 하는 정찰제를 쓰고 있어서 계산해주시는 분에게 흥정을 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마트 곳곳에는 셀프 계산대까지 생긴 곳도 많고요. 그럼 코딩을 할 때 계산대도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마트와 다른 점을 유심히 잘 생각하면서 코딩하러 가볼까요? 먼저 완성된 마트에 가자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왼쪽 위에 초록색 깃발 모양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작하면 오른쪽에 구입해야 할 목록이 생겨요. 이 목록은 새로 시작할 때마다 바뀌도록 코딩되어 있으니 마음에 드는 목록으로 장보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일 처음에 콜라부터 차례대로 카트에 넣으러 가볼게요. 콜라는 과일, 채소, 스낵, 고기, 생선, 음료 중에 어느 코너에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 콜라는 음료 코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음료 코너를 클릭해서 짜잔! 비슷한 종류의 식품들이 진열대에 올려져 있네요. 그럼 내가 찾는 식품을 클릭해서 카트에 담아볼까요? 콜라를 클릭! 하면 카트에 물건이 담기면서 장보기에는 체크 표시가 되네요. 그럼 다음 물건을 사러 수박, 과일, 채소 코너로 가볼게요. 이번엔 목록에 있는 수박 말고 다른 것도 좀 담아보고 싶은데요. 한번 담아보고 싶은 걸 클릭해 볼까요? 안 담기네요. 목록에 없는 것을 담으려고 하면 담겨지지 않는군요. 그럼 원래대로 목록에 있는 물건을 수박 클릭해서 담은 다음 그 다음 목록을 찾아서 코고싱. 이번 목록은 좀 헷갈리는데요. 초콜릿 어디에 있는 거지?
음료 아니고 스낵인가요? 한번 음료 코너를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음료. 아, 이쪽이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왼쪽 위에 이 초록색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코너를 고르는 장면으로 돌아온 다음 이번엔 스낵 코너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초콜릿 클릭해서 바구니에 담은 다음 이제 카트에 담은 건 남은 건 이제 하나가 남았죠. 이 개, 개는 어느 코너에 있을까요? 과일, 채소, 스낵, 고기, 생선, 음료, 생선. 이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자, 클릭. 자, 여기서 개, 진열대에 있는 개를 클릭해서 담으면 자, 꽃기요 하고 꽃고데 계산원이 계산하라고 장면이 바뀌네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코딩할 프로젝트를 먼저 만나봤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카트도 있고 진열대도 있고 비슷한 종류끼리 코너에 모아놓았고 장보기 목록도 코딩해놨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코딩을 해볼까요?